2024년 9월 19일 주간 데이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험으로 한 섹션을 쭈루룩 할 예정입니다. 요즘 다음 학기 체험 공고가 쭈루룩 올라오기는 하는 시즌이긴 한데요. 이제 특히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채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채용은 저번 시간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AI 언어 모델 활용 전산 언어학 관련해가지고 채용이 올라왔고, 도어동문과 전산 도구학 및 자연어 처리, 영어 교육과에서도 영어학 전산 언어학과 AI로 해가지고 올라왔었죠.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에서도 HCI 관련으로 올라와 있고, 뭐 디지털이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프랑스 언어학 쪽에서 재미있게 공고가 났더라고요. 프랑스 언어학이라고 하면은 뭐 언어학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칭 디지털 인문학센터 겸직 필수라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 언어자원 구축 유경험자 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철학과도 그냥 철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미 과학 철학 및 언어 분석 철학, 그리고 AI 철학 연구자 우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거보다는 학부 대학 겸직 필수도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대는 그 디지털 인문학 센터를 연다고 한번 저한테 그 초청 강연을 한번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다른 강의가 있어가지고 지난 봄에 1학기 때, 그래서 그 카이스트 전봉환 교수님이 가서 아마 강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센터를 한중현에서는 만든다고는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네, 아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현종 선생님도 가셨던 걸로. 네, 뭐 상관없이 여기도 이제 디지털 인문학 센터, 여기 AI 철학도 끼하고 같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부산대도 이쪽으로 좀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천대학교에서 되게 재미있게 공고를 냈더라고요. 일단 내용만 보면 한국 어문학과 2명으로 디지털 인문학, 한국 문학으로 뽑고요. 영미 어문학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로 1명을 뽑고 있습니다. 공고 내용은 자세한 거는 여기 가보시면 될 텐데요. 되게 재밌게 가죠. 그리고 소속이 AI 인문대학. 가천대도 이제 디지털과 인문학의 융합을 강하게 푸시하는 거고, 그 상위 단체로는 AI 인문대학을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영미문학 학과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하나의 전공으로 그 공고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인문대학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전공으로 있다. 차라리 이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영미 어문학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곳에서, 영미 어문학과가 모든 언어를 대변하진 않잖아요. 거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다. 방금 영무가 작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 그런 의미가 이제 전체 인문학에 비하면은 적죠. 학부 영어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저도 사실은. 진짜. 아, 저. 그리고 한국 어문학과 쪽에서 디지털 인문학으로 또 뽑고 있네요. 김병선이 점프 뛰시나요? 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근데 저두명 뽑는 게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두 명을 뽑는 경우를, 인문대 같은 과에서 두 명을, 같은 전공으로 두명 뽑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 보통은 이제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잖아요. 아마 전근대 고전 문학도 있을 거고, 근현대 문학도 아마 포함일 테니까, 문학, 뭐 고전이든 현대든 문학 관련해서 디지털 문학 연구하는 사람 두 명을 뽑는다는 것 같습니다.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 되게 궁금해요. 시대별로 전근대 쪽, 근현대 쪽 이렇게 할 건지, 방금 김현주 선생님 말씀한 대로, 아니면은 조금 더 기술 편향, 아니면 좀더 문학 편향,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을런지, 뭐둘다할 수도 있겠고요. 현대 뭐 비평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디지털 인문학이잖아요. 디지털 인문에 대한 비평도 필요한 시기라 이제. 네.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죠. 네. 인하대학교 쪽에서도 융복합 기반 한국 현대 문법 AI 콘텐츠로 또 뽑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디지털 AI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커뮤니케이션학 또는 관련 분야 혹은 컴퓨테이셔널 연구력 우대 양적 연구 정보자의 한남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문과대학 쪽에서도 한국어문학과 쪽에서 융복합 기반 한국 현대 문법 그래서 융복합 기반 연구업적 보유자 우대라고 돼 있고 네. 그리고 일본 언어문화학과도 일본 고전문학 산문 국문학을 뽑는데 보시면은 융복합 교육 가능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네,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에서도 AI 콘텐츠하고 글로벌 문화 마케팅을 뽑는데 역시 융합 연구자 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쪽 영역이야 융합이 기본기인 곳이니까 융합 연구자가 맞는 것 같은데 AI 콘텐츠를 뽑는다는 거. 그리고 일본과 한국 여기 쪽에서도 사실상 융복합을 원하고 있다는 거. 그 3년에 6편은 조금 오랜만인 것 같네요. 한 10년 전만 해도 3년 600%, 900%가 기본인 데가 많았는데 조금 좀 자제하는 것 같다가 모처럼 3년 6편, 예. 오랜만에 보는 기분입니다. 최소잖아요, 최소. 아니,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600, 6개 대놓고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서 한 3년에 400뭐이 정도를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예.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그게 맨 밑바닥 바텀 라인인 거지. 그 이상으로 해야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 인하대학교 쪽으로 영어 영문학과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윤미선 선생님을 뽑았죠.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한국 어문학과 쪽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대세입니다. 모든 게다 있나기래 디지털이래. 에이, 좀 그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맹. 그 다음 자리는 University of Chicago Humanities Division, 뭐 문과대학인 셈이죠. 예, 그래서 그 학과는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 and Civil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언어 문명학부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그냥 서구 중심 학문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그 동양사나 동아시아 쪽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문명학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학 관련 연구자로 돼 있는 거죠? 예.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네, 코리안 스터디즈. 역시 코리안 스터디즈다 보니까 여전히 그 굉장히 폭이 넓은 거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시기는 구분하지 않고 뭐 미디어 퍼포먼스, 리티처 앤 퍼퓰러 컬처. 그러니까 미디어 스터디즈, 퍼포먼스면 이제 그뭐 우리 치면 예술이나 뭐 이렇게 그 공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 문화, 그 다음에 대중문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넓게 보고 그 다음에 좀 현대적인 거를 뽑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네뭐 저희 독자층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해외 쪽에서 학위를 하고 해외 쪽 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해외 쪽 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든 세계적인 대세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뭐 외국의 잡 특히 그다음에 저희 독자층이랑 관련 있는 한국학 쪽에 관한 소식도 가끔 이렇게 저희가 종종 들려드립니다. 채용 소식이 아주 풍부하죠? 여러분들, 디지털이 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